저희가 원래 라니아가 섹시 컨셉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여름을 위해서 어떤 곡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마침 딱 김건우 작곡가님께서 네. 저희의 맞는 곡을 딱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마침 저희가 원하는 곡이기도 했고 여름과 딱 어울리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여러분도 원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곡을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즐거웠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안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걸 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무가 선생님, 네 안무가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많이 바뀌었는지.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사회죠. 네, 자 그러면 이 안무가 보통은 안무를 이렇게 연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오늘 이 안무가 너무나 네 진짜 하나가 된 것처럼 너무 완벽한 무대였는데 저희가 한 세 달 이상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한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씩 계속 이 춤만 췄어요. 진짜 이 한 곡을 위해서 이런 완벽한 무대가 꾸며지기에는 야 몇 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안무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의 무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 라니아, 저 꼬마 친구, 네, 우리 라니아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너무 열심히 춥니다. 네, 아, 저 친구 가능성 있을까요? 걸그룹으로? 네, 아들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들이었으면. 네, 딸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보여줄 이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Start a Fire라는 곡입니다. 네, 그럼 Start a Fire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마지막 곡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즉석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지막 무대를 하면서 유족의 미래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어떠세요?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죠. 네, 제가 즉석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네. 자, 한번 그러면 여기서 포즈 한번 치워주시고요. 네, 네 포즈를 한번 취해주시고. 네. 나 본의 아니게. 자. 네. 자, 네. 진짜 부산을 대표하는 바닷가. 과관리에서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포즈를 한번 채워주십시오. 우리 라니아 잘되라고 하트표 한번 그려봐 주실까요? 네 하트 네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네 하트 네 자 하트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우리 라니아 이번 앨범 흥하라고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더욱더 마지막 무대인 만큼 열정적인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 주세요.